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1일 글로벌 사업 통합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오즈 마사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즈님의 강태로인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 이번 주에도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인데 오늘 비가 조금 오긴 왔는데 그래도 참 좋으네요, 날씨가. 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우리 통역으로 많이 미니엘의 선수입니다. 우선 미국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만의 고지현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태국의 사이펀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테르겔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글로벌 통역으로 애쓰시는 많은 분들 정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비전과 성공 얘기를 강의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이신데요.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25개국 아니, 지금 스피치부터 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지. 아, 제가 좀 이렇게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또 열심히 일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우리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먼저 하실 건데요. 오늘 제일 처음으로는 오산탑의 배정희 사장님이신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정희 사장님 모셔서 활동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정희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희 사장님 마이크 여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승옥 총장님과 이양수 본부장님, 장하영 국장님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산탑센터 배정희입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요양보호사, 대형마트 근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입니다. 애터미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지인으로부터 해모임을 권유받아 갱년기를 잘 이겨내게 해준 면역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비전으로 인해서 나의 잃었던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생함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미래 인생의 경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해왔던 일이기에 한 사람의 결과로 얻는 노동 수익이었지만 애터미는 본사 성공 시스템과 스폰서 파트너십으로 정부 동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첫 번째 목표는 7월 1차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뛰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스폰서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안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열정으로 뭉쳐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부산탑센터 배정희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정희 사장님 부산탑 활동하시면서 7월에 세일즈마스터 꼭 달성하시고 우리 부산탑도 센터장님 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또 강남탑의 이혜경 사장님, 네, 활동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이혜경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열고 나와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여시고요. 가까이 앉아서 하셔야 돼요. 예, 안 들리네요. 이혜영 사장님. 다시 한 번만. 예, 다시 여시고요. 마이크 한 번 더, 예, 열어. 안 들리는데요. 소리를 좀 키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는 열렸는데. 준비하실 동안 다음 분 하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잠깐만요. 이혜경사님, 줌 소리가 안 나니까 그거 해결하셔서 스피치 하십시오. 네. 네, 줌 소리가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서 네. 다른 분 먼저. 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얼른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정말 그 몽골에서 오토핀을 우리 에이스 유비탑에서 오토핀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벌써 오토핀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바드마 팀장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 번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드마 팀장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드마 팀장님 몽골 바드마 팀장님 나오십시오. 네. 선수진호. 자, 드리친 사람 입고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몽골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바트마라고 하고요. 2019년 12월에 애터미 처음 이제 회원 가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막힌 듯도 듣게 되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보니까 이제 몽골에는 곧 돌아오겠다, 제품도 좋다 이런 걸 들으면서 일단 이제 몽골 오픈하기 전은 2년 동안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공무원 겸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 작년 이제 9월 달에 몽골에 오픈했는데요. 저는 2022년 11월에 처음 다이아몬드를 이제 달성했고, 저번 주 이제 석세스 액티비티는 오토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핀 받게 되니까 더 책임감 있게 되고 앞으로도 많은 파트너들에게 정보 많이 잘 알리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이제 후원하면서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라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돼서 정말 알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것도 앞으로도 제가 더 성공하겠다는 믿음이 가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마케팅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게 이제 3대 물려주는 건데요. 왜냐면 몽골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일하든지 공무원이든지 이렇게 일하다가 이런 시스템 소득 받을 수 있는 거를 물릴 거는 애터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말 알게 된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폰서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바드마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다시 한번 오토핀 받으신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도 꼭 가시라고, 곧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바드마 다이아몬드 막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좀 전에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됐던 우리 강남탑의 이혜경 사장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사장님. 마이크 열고 좀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혜경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아, 지금 이혜경 사장님이 지금 네, 국장님 그냥 네, 진행하세요. 네, 그렇게 할 거,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님. 네, 네. 네, 우리 이혜경 사장님은 다음으로 또 미루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성공의 길, 비전 빵빵 때려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백성원 로얄마스터님은 전 세계 정말 25개국 회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믿고 듣는 비전이니까 여러분 귀 활짝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성원 로얄마스터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얄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언제나 이렇게 탑 글로벌 조회에 늘 봉사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님들, 글로벌 리더님들 모두 모두 임페리얼 다 되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스피치를 많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다들 바쁘셨죠. 이혜경 사장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스피치 준비되신 분 손 들어 주시고요. 스태프님께서는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혜경 사장님 스피치 가능하신가요? 아, 역시 뭐가 잘못돼서 지금 소리는 안 들리십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임병주 팀장님 마이크를 일단 좀 몇 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대요. 네, 우리 스피치, 우리가 글로벌 조회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오늘 많이 참여하느냐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할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누구라도 네, 손들고 나와주시면 마이크 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열정 스피치를 해서 나를 알려보겠다 하시는 분 나와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다 열심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프란탑으로 딱 써져 있습니다. 네, 제 화면에는 두 번째 칸에 나오는데. 네, 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또 스피치 하실 분 네, 준비해 주시면 오늘 스피치를 하면 6월 7월에 라인이 빵 터진다네요. 네, 터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네, 네, 스피치 3분 스피치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 강분주입니다. 네, 저는 모란탑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전주에 있는 이유는 제가 결혼하고, 3년 전에 전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30년 동안, 성남 경기도에 살았고요. 애터미는 이제 거의 2012년부터 가입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물건을 써오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제가 한마디로 경력 단절 여성이 되니까 애터미가 그제서야 눈이 보이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은 저희 엄마가 먼저 하기 시작하셨고요. 저희 엄마랑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이제 전주에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세일즈 마스터가 한 번 되고 이제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제 저의 주변에 있는 아기 엄마들과 함께 경단녀를 좀 다들 깨게 전주에서 전주에서 아기 엄마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아기만 보는 엄마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래도 전주에서 정말 힘내서 애터미를 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문주 사장님 전주에서 꼭 센터도 내시고 예, 멋지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사회네요. 네, 심향란 종로 왕왕탑 심향란 사장님 손 들어오셨네요. 스피치 하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열어, 마이크 손 들고 마이크가 열린 것 같은데요. 마이크 열어보세요. 네. 아. 됐어요. 예. 네네.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종로 왕왕탑에서 김용국장님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뚝이 작은 거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심향란입니다. 저는요, 중국에서 왔고요. 현재는 종로 왕왕탑에서 활동적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국에 오픈을 하게 되면서 중국 단동에 센터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많이 집중을 하였고요. 지금 저희 A그룹에서 이번에도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석세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를 계속 도전을 하다가 좀 안 됐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쭉 오토 판매 상반기 후반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7월 말까지 오토 판매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 산하에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정말 손에 손잡고 스폰서님들과 함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진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중국으로 못 갔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성장을 하시고 올해는 진짜 저희 산하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 백성 총장님께서 6월 달, 7월 달 이제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데 제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서 손을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여서 곧 국장 도전을 하고 이제 7월 말에 오토 판매사 마무리하고 우리 왕왕탑 사장님들하고 힌제라인 사장님들 열심히 더 사업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7월份呢我呢一定要达成 这个接触手动的接触经销商。우리중국예우리심영란팀장님은늘보면너무간절해요너무간절하시고형제라인이지만너무너무간절하시고그래서오늘또스피치잘들었습니다네국장되시라고응원의박수부탁드립니다这位先生老师的时候呢真的是非常渴望中国通력이계속나옵니다좀받아주세요중국어통역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네네또6월7월에대박나시고싶은분한분나와주실래요네6월7월에는대박나고싶다손들어주세요네우리시간이조금있어서네여러분들많은분들의얘기들으시는게좋죠그죠네우리부산의배정희리더님도세일즈마스터되기전에세미가먼저되셨어요예이렇게다들잘뛰고계시고요예누가한번해보시손을세분이나드셨다는데우리이혜경사님소리가안나는게문제예요한번마이크열어보세요마이크열어보세요예네마이크열렸습니까아네네오케이네예스피치아 네, 네서울강남탑에서열정적으로활동하고있는이혜경입니다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고려대학병원 로비인데요.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아주 유능하신 백성옥 총장님과 그 다음에 한진 본부장님, 그 다음에 윤창석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전에 애터미를 잘 알았지만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한방 샴푸를 쓰고부터. 여기서 지나가다가 윤창석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주 친절하시고 그 미소 띠으신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해서 다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직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고, 그다음 미국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음악인입니다. 예, 그리고 유튜버 해경된 피아노를 운영하면서 피아노를 아직도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들을 이제 모두 다 끝내고 다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들을 애터미를 위해서 제가 할애를 하고 7월 달에는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무언가 보여드릴 수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주 비전이 많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애터미를 만나서 요즘은 아주 행복하게 애터미 색깔을 닮은 이런 블루 의상도 입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경사님 7월에 또 세일즈 마스터도 되시고 정말 열정이 넘치세요. 예, 아주 매일 피아노를 치시다가 피아노 뚜껑을 덮었답니다. 네, 애터미 칼라 입으시고, 예, 6월 7월에 예, 엄청나게 성장하셔서 예,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가 한 분만 더 해보실까요? 한 분만 더. 시간이 있어요. 우리 탑 리더들이 특히 우리 국장방에 늘 수요 글로벌 조회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할 때 누구나 다 좀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예, 주관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여러분들 스피치를 파트너도 자꾸 시켜야 성장하거든요. 예, 우리 원조 혁신탑의 송승아 사르노드 마스터님 나오셨네요. 파이팅! 네. 스피치 3분으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송승아 샤론노즈 마스터님. 네,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도. 예. 오늘, 네네, 오디오 연결해서, 네,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네. 예, 마이크가 닫혔습니다. 네. 네. 그 주변에 계신 분이 마이크 안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이 막 열어놓으시면 울려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스피치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왕좌왕 할 수 있거든요. 스피치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네, 네. 네, 마이크 열어주세요. 3분으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혁신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갑작스런 이벤트로 스피치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권두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본부장님과 김양수 국장님과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애터미 제품만 쓰고 있다가 이걸 비즈니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신정임 클라우드 마스터님께서 세미나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미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석해서 이후에 제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저희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며칠 되진 않았지만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 만나서 미팅도 하고, 정말 활동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옆에는요, 이제 정말 토요일날 이제 LA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자 미국에서 오셨다가 이제 두 달 만에 가시는데, 이 애터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큰 가치를 알고 가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미국에 가서 혼자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정말 좋은 시스템 있잖아요. 줌이라든가 저희가 매일 줌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좀 사업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토요일에 출국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춘천에서 또 오셨어요.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우리 백성욱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시고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6월 달에 뉴 세일즈 마스터 파트너 사장님이 도전하고 계시고 7월 달에는 이제 또 파트너 사장님이 팀장 두 분 내지 세 분이 팀장 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아까 총장님께서 6월, 7월 대박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파트너 사장님들 계획 속에 또 스폰서님과 함께 저와 함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올 12월까지 파트너 사장님들 6분 오토 판매사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열정적인 그녀 우리 송승아 잘 오셔서 마사님. 네, 너무 열정적으로 네, 뛰고 계십니다. 네, 오늘 스피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 연결 줌 들어올 때 연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국적 예, 몽골은 러시아어로 하고 이 통역에 누르시고 한국어 또 그 나라별로 영어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로 통역을 누르시고 꼭 하셔야 잘 들리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스피치는 여기까지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열정이 좀 나는데요. 저는 애터미가 실력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터미는 실력 게임이 아니다. 그럼 무슨 게임일까요? 예, 열정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열정 게임. 예. 5월, 6월에 대박 난다 하니까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는 5월, 6월에 대박 난다 하니까 대박 난다. 딱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려면 생각이 심플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많아. 복잡하게. 대박이 날 수가 있어? 그럼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스피치 하면 대박 날 거야 하니까 막 대박 나는 줄 아는 사람 대박 나는 거죠. 저는 애터미가 실력 게임이 아니다. 열정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밀어붙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직구가 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애터미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 누구를 만날까? 이 사람이 만나면 뭐라 할까? 아, 이 친구는 오늘 만나면 아무래도 앱솔루트를 안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쓰는 거죠. 예,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생생하게 그리는 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데요. 아, 이 빈곤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면 빈곤을 기억하는 거예요. 탈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에 1%의 부정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1%의 부정 중에 지금도 제가 노트북으로 화면을 이렇게 11페이지가 열려 있거든요. 쭉 저는 늘 돌아봅니다. 표정이 1%의 부정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애터미 시작하면서 아유 나는 그냥 어떡하지 예, 뭐 이런 이유를 나는 애들이 어려우지 나는 뭐가 어떻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문의 운명을 바꾸겠다. 나는 완전히 성공해서 이런 부자가 되겠다. 2027년에는 시드니 하버브릿지 밑에 요트를 타버리겠다.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생생하게 그리는데 그 단어에 뭐가 가난이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1%의 단어에 1%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의외로 그냥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저는요. 종합검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스트레스 해소 지수가 아주 높대요. 왜냐하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요즘은 그래도 이제 로얄마스터 된 지 좀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잠시 30분, 40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해금 레슨을 받아요. 고민할 시간에서는 해금 연주를 30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하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챗GPT로 위기의 시대로 또는 기회의 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챗GPT를 등에 업고 내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하는 시대인데 애터미가 다 해주는데 고민은 내가 해. 고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다, 생각이 많다 하는 분들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아주 많아요. 예. 진짜 저는 상담하세요. 좀 내가 잘 안 된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직대 스폰서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파트너이자 스폰서시죠. 너 내 말 들어. 너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어 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가 상위 스폰서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학년 가정, 2학년 가정은 팀장, 국장 선에서 또 하고 아무거나 들고 단장님한테, 총장님한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의 파트너가 내 스폰서들을 다 그 힘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 파트너들의 채널을 열어주는 노력을 하는 스폰서가 돼야 돼요. 나한테 왜 묻지 않고 왜 스폰서한테 갔지? 이분은 스폰서가 아니고 뭐다? 스폰지예요, 스폰지. 예, 제가 강조하는 거 스폰지예요. 여러분들 스폰지가 되시면 나와 파트너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스폰서들과 회의하는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의는 회의고 미팅은 미팅이고 직급별 미팅도 있죠. 근데 1대1 상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국장이니까, 본부장이니까, 총장이니까 애터미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어렵습니다. 애터미는요, 100만 가지 수가 있어요. 너무나 너무나 할 일들, 너무 신나게 할 일들 많은데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 미팅은 당연히 하는 기본 게임이고요. 상담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만큼 귀를 열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상담의 달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파트너들에게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국장한테 갔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세를 먼저 갖추고 1번 자세가 안 됐는데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시스템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이 길을 먼저 간 선배 사업자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세를 갖추고 내가 원하는 스폰서와 들을 준비를 하고 스폰서에게도 정보를 드리고 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리더가 팀장이 세일즈 마스터에게 아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국장한테 같이 이러시면 그 스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다? 스폰지예요. 파트너가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딱 열어주셔. 예. 아 그래요? 나랑 같이 본부장님한테 가보자. 나랑 같이 총장님한테 가보자. 이렇게도 하시고 아 이럴 때는 내가 빠져주는 게 좋겠네 하고 빠져주는 것도 대단한 스폰서링이에요. 내 파트너가 가장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공해버렸네? 나로 봤을 때 얼마나 시간 비용 절약이 돼요. 그죠? 나 찾지도 않고 로얄이 돼버렸네? 그 최고의 파트너인 거죠.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담 기법을 여러분들 발전시키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급별로 다 있으시죠?
내가 직급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담은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줄 몰라요. 미팅을 하고 나면 상담한 줄 알아. 아니에요. 미팅은 미팅이고 1대1 상담, 우리 팀 상담, 상담을 하는 기술을 계속 내가 업데이트가 돼야 나와 파트너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스폰서님들과 저와 동급이시지만 뭐 크라운클럽 스폰서님도 있고 단장님도 계시고 스폰서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절대 스폰서를 나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결례입니다. 결례. 결례이기 이전에 스폰서를 나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내가 절대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저도 저와 동급인 스폰서님들 계시지만 다 훌륭하세요. 근데 그분들과 상담하면 반드시 스폰서가 말씀하시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는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8코어죠. 그 다음에 8단계잖아요. 근데 그 8단계 중에서 아우 나는 너무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직급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이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애터미는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정말 뛰어난 리더가 나올 것이다. 예, 더 많은 리더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저도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잠시 동네를 이렇게 돌아서 며칠 엊그저께도 동네 이 강남에 타이지엔이라는 찻집이 있더라고요. 대만진. 대만 글자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냥 사겨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시장을 열어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저는 애터미를 로얄마스터까지 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인성게임이라고요. 인성게임. 저는 지금도 리크루팅하고 있는 분들이 딱 인성이 좋은 사람을 저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요. 네. 겸손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를 에이 뭐 난 다 아는 거야. 우리 특히 직대 스폰서들 있죠. 아유 뭐 저 스폰서가 하는 말 다 알아. 예사로 들어.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 글로벌 분과 글로벌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센터 나와서 본사 글로벌 분과위를 해외 법인장까지 다 들어와요. 분과위원회를 하고 10시에 안 맞춰서 제가 빠듯하게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애터미는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본사가 이러고 리크루팅하고 있는 분들이 딱 인성이 좋은 사람을 저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요. 네. 겸손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를 에이 뭐 난 다 아는 거야. 우리 특히 직대 스폰서들 있죠. 아유 뭐 저 스폰서가 하는 말 다 알아. 예사로 들어.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 글로벌 분과 글로벌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센터 나와서 본사 글로벌 분과위를 해외 법인장까지 다 들어와요. 분과위원회를 하고 10시에 안 맞춰서 제가 빠듯하게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애터미는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본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애터미를 만들어놨는데 내 자세, 내 인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계산을 하고 눈앞에만 보니까 한 발짝, 두 발짝 앞에 있는 돈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어제도 만난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인성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애터미를 하면서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탑 가족들은.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당연히. 당연에. 예. 정말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앱솔루트를 하나 선물을 해도 5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안 감사. 감사의 반대는 안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스폰서를, 성공할 스폰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에게 그걸 복제하기 때문에 효자 파트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인성과 열정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인성되고요. 열정되고 겸손하면요. 무조건. 우리 맨날 하잖아. 겸손이 이렇게 차원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니까 내가 겸손 이 시스템 앞에 저는 특히 스폰서도 모든 본사 시스템도 모든 미팅도 시스템 안에 들어있죠. 시스템 앞에서 여러분들 납작 엎드리십시오. 정말 시스템 앞에 겸손해요. 왜? 아 스폰서 강의 맨날 듣잖아. 안 들어 안 들어. 석세스 아카데미 나는 빠지지 않았어. 근데 가서 안 들어.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쉬운 길을 가는 길은 뭐죠? 시스템에 나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모든 강의를.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강의도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이 있습니다. 길을 열고 들으시면.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처음 듣는 거죠. 오늘 강사를 처음 본 것처럼.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이 강의를 그대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애터미의 완전 달인이 되어버려요. 달인이 되면요. 석봉이, 한석봉 엄마 아시죠? 눈 감고도 떡을 얼마나 잘 썰었어요. 눈 감고도 떡을 똑같이 썰어버렸어요. 석봉이 엄마가 된다니까, 애터미를. 저는 애터미가 자신이 있어요.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복도 있죠. 떠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세계 72억 인구 중에 애터미 실질회원 1600만밖에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나는 시스템에 납작 엎드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듣는 능력을 키워나가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쉽거든요. 근데 안 들어. 지금도요. 이 시간도요. 다 딴짓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들린 사람만 갖고 간다. 무엇을? 머니 게임이잖아요. 애터미 돈 벌려고 오고 성공하려고 왔지. 우리 뭐 폼 잡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딜리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문받고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바쁘죠? 바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부자 되어야 돼. 애터미 다 부자 되는데 왜 부자 안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다 부자 되는데 내가 부자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고 시스템에 모든 강의를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강의야. 이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내 잠재의식에 새겨야 돼. 프린트예요. 저는요. 강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중에서 어쩌다가 이런 분을 만나요. 아우 말 잘하네요. 그거 굉장히 결례예요. 강사에 대해서. 말 잘해서 강의가 될까요? 아니에요. 말 잘하네요. 이런 말 절대 강사한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인풋이 됐으면 자동으로 아웃풋이 되겠냐고. 얼마나 많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게 100개 입력이 되면 10개도 말 못해요. 나 강의 못해요? 아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스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알면 설명이 당연히 되죠.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강의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이 시간에 카톡으로 주문받고 딴 일 하는 사람 바쁘기만 해요. 바쁘지만 애터미 바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다 팔다리만 아파요. 그래서 제대로 하자,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정 게임인데 내가 8코어와
성공의 8단계를 요약하면 딱 3단계밖에 없어. 3단계. 이거 오늘부터 죽기 살기로 하세요. 회장님이 왜 요즘 강의하시면서 진주를 발굴해라. 다이아몬드를 발굴해라.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 간절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아, 뭐 맨날 회장님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니까. 저도 지금 계속 리크루팅하는 이유가요. 정말 제대로 잠재의식에 새기는 정말 제대로 된 리더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회장님께서도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그 흙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누군지 몰라 찾아서 그 먼지를 털어내야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뭐다? 이런 미팅과 원데이와 석세스 미팅과 행사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보면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들으러 와서 그냥 딴점 피우고 강의장 밖에 돌아다니고 파트너가 복제가 안 되죠. 정말 제대로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방 안에서 들으시면요. 내년 이맘때도 방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센터로 오셔야 되고요. 행사장으로,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8코어와 성공의 8단계를 딱 요약하면 3단계예요. 3단계. 제품 애용 100% 하셔야 돼요. 제품 애용. 왜? 난 돈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처음부터 다 되진 않겠죠. 늘려가는 거죠. 기존의 사업자들은 전제품 애용을 하셔야 되죠. 초보자는 늘려가는 거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써요 하면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돈이 없어서 못 써요. 뛰셔야죠. 회장님 또 요즘 강조하는 거 있죠. 100명에게 말해라. 그래서 저도 어저께 아무데나 가서 막 말했어요. 미용실에 커트하러 가서도 말하고요. 막 말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반응이 더 오더라고요. 100명에게 말해서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죠. 왜 성과가 안 날까요? 왜 오토판매사가 안 될까요?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 한두 명, 두세 명에게 말하고 집에 가서 애터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100명에게 말하자고 오늘부터. 저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할 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몰입하셔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도요. 수학시간에 막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 공부 못해요. 영어시간에 수학 숙제하는 사람 공부 못해요. 이런 미팅을 할 때는 미팅에 집중해서요. 딱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내 잠재의식 속에 확 스며들어야 애터미의 탈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3단계. 첫 번째 제품 애용. 나는 다 안 써도 성공하겠지. 천만에. 내가 쓰는 앞으로 이번에 나올 단탈 칫솔이다. 우리 집에 덴탈 칫솔 다른 브랜드 있어가 아니라 100% 쓰셔야 돼요. 왜? 전 세계 10만, 100만 회원이 쓸 거니까 내가 먼저 쓰시는 거야. 제품 애용 1번. 두 번째 체험. 베도라지엔 뭐가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같이 먹자. 먹어봐. 이거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설명 못해도 돼요. 소비자로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말하고 특징으로 팔아라. 제품 체험. 뷰티 케어도 해주면 좋지만 손등에라도 해주는 한쪽만. 자, 1번 제품 체험. 제품 애용. 100% 제품 애용이에요. 세 가지 쓰고 제품 애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입이 안 열리는 사람 제품을 몰라서 그래요. 제품 애용. 그 다음에 함께 체험하기. 느끼게 해주는 거죠.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저는 센터에 오면 우리 제품으로 막 나눠 먹으면요. 느낌이 오죠. 상대방이 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요즘 오면요. 애터미 제품 좋은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초대받기. 초대받기. 자 100% 제품 애용. 제품 체험 함께하기. 그럼 홍보대사 역할을 알리는 거죠. 세 번째 초대하기. 어디에? 한 달 내내 있다가 석세스 가자가 아니에요. 모든 미팅에 함께, 모든 미팅에 초대하기. 센터에 소그룹 미팅도, 스폰서 미팅도,
어디든 초대는 이런 자리에도 이렇게 좋은 글로벌 시스템이 6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데 초대를 왜 안 하시냐? 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와서 뭘 해도 감을 잡고 가요. 와, 대단하네. 예. 그래서 초대하기 딱 세 가지. 초대를요 목숨 걸고 계속 초대해버려. 모든 시스템에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농사 지은 게 결론이 뭐죠?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파트너가 안 와요. 그래서 집에서 어디에서 유튜브로 들은 사랑방에서 그 사람하고 직급 못 가요. 오롯으로 오고 현장으로 오는 파트너와 여러분들 성장하고 성공하는 일입니다. 파트너 바라기 하지 마시고 스폰서 바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과연 오늘의 내 일의 양이 어느 정도 했을까? 디테일하게 다 적으세요. 나는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적어보니까 이거 서너 명밖에 안 만났네. 내 일의 양이 나의 수입을 결정합니다.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 오토 임페리얼 마스터 자신 있습니다. 왜? 내 일의 양을 계속 늘려가면서 나는 물론 직급을 가면요 역할이 다 달라져요. 다단계의 특징은 단계마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을 해야 돼요. 팀장은 오토의 역할, 팀장의 역할 다 하셔야 돼요. 국장은 오토의 역할, 팀장의 역할, 국장의 역할. 역할이 다 달라요. 시간이 점점 있어지면 또 할 일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애터미 어렵다 힘들다 할 거 없어요. 애터미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꽝이 없는 로또예요. 누구나 다 내 꿈의 크기, 나의 간절함의 크기, 감사의 크기만큼 200만 원을 받느냐, 2천만 원을 받느냐, 2억을 받느냐 게임이 되겠죠. 결론은 매일매일 내가 내 일의 양을 일지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탑그룹은 또 얼마나 좋아요. 시스템 가이드북까지 다 있잖아요. 그거 달달달 외워서 통째 그냥 씹어 먹어버려. 우리 학창시절에 막 그랬잖아. 씹어 먹자. 응? 그리고 내가 3단계를 제대로 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면요. 입이 열려요. 입이 안 열리는 사람 내가 입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입력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들렸어. 안 들려서 입력이 안 되죠. 들리니까 입력이 되니까 말이 나오죠. 애기들이요. 들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쓸 줄 알아서 엄마라고 말해요. 애기들이. 계속 들으니까 엄마 하잖아요. 엄마 글 못 써요. 애기. 못 써도 엄마라고 말하잖아요. 들렸기 때문에. 안 들린 애기는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애터미 쉽게 하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내가 성장하는지 보시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정말 잠자기 전에 15분 책 읽으세요. 책 읽으세요. 네, 안 읽으면 단어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만약에 만 가지 단어를 구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은 100가지 200가지밖에 구상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어를 많이, 내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쓸 단어가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두 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애터미와 이렇게 좋은 본사 시스템, 탑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몽골에서 6개월 만에 오토핀을 다룬 우리 바드마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가 늘 줌 미팅하고 이래서 몰랐대요. 현장을 뛰어보니까 정말 스폰서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룹도 없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와 우리 탑그룹이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대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줄 때 여러분들 절대로 파트너들 10명, 20명, 100명 데리고 들어오셔야죠. 오늘 한 250명 참석하셨거든요. 6개국 동시통역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1000명을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우리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보자. 100명에게 말해보자.
말을 가서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들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안 들어줘.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매일 성장하면서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 1학년을 만나도요. 대학교 나와서 1학년 가르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내가 100가지를 알아야 현장에서 10가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터미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내 수입은 정체돼 버린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애터미를 가지고 계속 뛰면 안 돼요. 매일매일 성장하셔야 됩니다. 멋지게 우리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믿고 듣는 우리 로얄 마스터님의 멋진 강의였습니다. 우리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